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서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그가 가서 그 성읍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는 중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그냥 사울이 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 것이다 라고 지나쳐 버리면 그대로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과 이 소녀들 간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대답하기를 아, 있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하면서 자세하게 그 선견자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당신들보다 먼저 갔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어디로 가느냐? 산당으로 갔다. 그 산당에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빨리 성읍에 들어가야만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를 만나게 될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하기를 산당에 들어가면은 사무엘이 재물을 축사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청함을 받은 자가 있게 되어질 때 같이 그것을 먹게 되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소서. 그리하면 그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사무엘이 오늘 무슨 일을 할 것과 어떻게 행할 것을 사울에게 자세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들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삭 아내를 맞으러 갔었던 아브라함의 하인도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리브가를 만나고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 우물과 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늘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물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물을 구하는 자들, 항상 그 물을 먹고 그 우물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물을 길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녀들인 거예요. 그 소녀들이 행한 것은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그들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을 길른 소녀들은 사무엘을 알고 사무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제시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어야 합니까 할 때 우리는 얼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자가 아니라면 그 십자가 구속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들이 가르쳐준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먹는 것을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재물도 가져오고 십일조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서원재물도 가져오고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함께 그 수고한 일에서 복을 주심을 주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때 분명히 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그가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먼저 사무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많은 자들에 듣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함께 그 산당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물을 길르러 나온 소녀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올라가서 산당에서 재물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반드시 사울은 산당에 사무엘이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야지만 청함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갔다고 해서 재물을 함께 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산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여기 있지 아니하고 제사 만드는 산당만 지어놓고 그것에서 사무엘이 절기를 따라서 제사만 드렸던 곳입니다. 그 제사만 드렸던 곳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을 때에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음식을 축사를 한 후에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를 하고 난 후에 먹는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25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것을 지금도 성만찬 의식을 계속 행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어서 그날에 5,000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고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를 만난 자들에게 떼어서 먹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한 오멜의 만나를 매일같이 거둬들여서 먹을 때에 모든 자들에게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함도 남음도 없게 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오멜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 심령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6절에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산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드린 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사울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함께 먹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청함을 받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울의 삶이 지금 이 산당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들어가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사환에 의해서 이 성읍에 오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는 육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서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한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사환,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으로 이끌게 하시고 이 성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과 함께 산당에 들어가서 청함을 받고 거기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청함을 받은 자로서 주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육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과 그 피를 마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게 하신 그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식,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식후에 잔을 나눴다 그러거든요. 떡은 그들의 식사예요. 그들의 떡은 빵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의 살을 먹는 자인 걸, 그의 몸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 피를 같이 갖고 같은 가족이 되어진 것, 같은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만찬식은 거룩거룩하게 본당에서 드리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는 언제 그랬느냐듯이 서로 씹는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임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함께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 구원을 맛본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식을 행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잘못 먹으면 안 될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 그 복음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무엘이 이제 올라가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함께 먹을 때에 그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고기를 먹을 때에 그는 반드시 자기의 누룩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이 누룩은 무슨 누룩이에요?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정욕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 누룩이 없는 세상에 죄가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심령은 예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바로 산당이에요. 예수님이 재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셨고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그 산당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여야만 들어가서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산당에 올라가도록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는 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청함을 받은 대로 올라가야 먹게 되어지죠. 만약에 사울이 청함을 받았는데도 안 가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500문도 중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전혀 기도 힘쓰라. 그 날이 많지도 않은 날이에요. 10일이었어요. 10일. 그런데 그 10일을 못 참고 장사하러 뭐 결혼하러 밭을 갈러 다 갔어요. 남은 건 120문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부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온전히 만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잃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사울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침이에요. 아침. 이 산당에 올라갈 때는 저녁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들이 무르기르러 나올 때가 저녁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청함을 받는 때는 바로 저녁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저녁 때. 그리고 아침이 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아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져야 내 마음의 소원이 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하지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기름을 부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말합니다. 여호와는 계획대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도록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산당으로 나아갔고 사울은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심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14만 4천인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택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도록 이를 세우시죠. 미리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워집니까? 나중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초청함을 받게 되어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다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가는 자이냐 아니냐는 나의 선택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세울 것을 듣습니다. 사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를 준비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죠? 또 이제 계속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예정함을 봐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진정 그 부름에 따라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버려지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영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자로서 늘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계속해서 말씀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주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왔고 늘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몇 군데 말씀만 좀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8장 5절 말씀. 왜 주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행하게 하셨느냐. 이사야서 48장 5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비밀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너희들이 새긴 신상이나 그 부어서 만든 신상,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 하지 아니하고 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게 했지만 여호와인 줄은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될지를,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바로 오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지 아니한 주의 이름을 오늘 나에게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 정말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이 축복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구별해서 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라면 성령을 주셔서 바로 이 상속자, 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무엘의 이와 같이 말한 것 우리 참 부러우시죠? 야, 얼마나 좋은가. 근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 입술 안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잖아요. 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해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고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나로, 이방인인 나로, 이렇게 죄인인 나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 산당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버려질 수 있습니다. 만났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 귀에 듣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여기까지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내 것이 되어져 있다면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즐거워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는 자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면서 오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근심을 합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 무엇을 근심하며 찾고 있느냐? 사울이 다니면서 그 아비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암나기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자가 되어지죠. 그와 같이 기름을 받고 떡을 먹고 앞으로 해야 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끊쳐지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기는 그 소녀들이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일을 잘 알아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나아갈 때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서둘러 성에 들어가라 하시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그 소녀들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청함을 받았고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주의 제물을 먹고 함께 기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암나기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예수님을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만나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전이 되어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산당에 들어가야 되는 자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신가 같이 그 축복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